유럽 여행 내내 진짜 잘 들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삼각형 하나 붙으면 뭔지 알죠? 진짜 최애템 중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왜 아무도 안 사는 거지? 너무 좋은데? 근데 얘네들은 이름을 잘못 지었어. 선크림이 아닌데. 왜 잘 만들어 놓고 왜 단종시켜? 너네도 LG니? 안녕하세요 우리 몰랑이분들. 자, 9월에도 이달의 아랑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9월 이달의 아랑템은 뭔가 쭉 오래 쓸 수 있는 아이템들, 화장품뿐만 아니라 뭔가 꾸준히 내가 애정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꼽아봤거든요. 자, 9월달은 이제 가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 몰랑이분들 가을에 쇼핑할 때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게요. 자, 예정이 없었지만 너무 잘 써가지고 가지고 온 투티에라는 가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가을템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선 제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유럽 여행 내내 진짜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든 아이템이라서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고, 요즘에 가방 트렌드나 패션 트렌드가 드뮤어 이름이 너무 어려워. 드뮤어 룩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절제되어 있는 패턴감이나 로고가 강하지 않고 약간 노멀하게 들 수 있는 제품들, 그런 패션 트렌드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약간 경제랑도 흐름이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약간 이제 집값이 오르고 고용 불안이 오면서 사람들이 좀 꾸준히 오랫동안 들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 그래서 저도 오래 들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다가 요 투티에라는 가방을 선택을 했는데, 요 가방이 직장인 백으로 엄청 유명해요. 가격대가 평균 한 20만원에서 30만원대 정도?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들기에 소재감 자체가 좋으면서 각이 잘 잡혀 있어서 꾸준히 질리지 않고 오래 들 수가 있어요. 저는 작은 나일론백이랑 큰 나일론백 두 개를 다 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작은 미니백을 훨씬 더 잘 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미니백이라고 해서 그냥 진짜 손바닥만 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안에 수납력이 엄청 나거든요. 물건을 마구잡이로 집어넣기도 괜찮고, 출퇴근 하기도 괜찮고, 여행 갔을 때도 좋아요. 그게 좀 디테일이 있거든요. 특히 유럽 여행 가면 뭐가 고민이에요? 도나 소매 쓰기. 원래는 여기다가 자물쇠 걸어야 되는데 자물쇠 안 걸어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 삼각형 하나 붙으면 뭔지 알죠? 프라다. 이제 20만원이 350만원이 되는 기적을 볼 수가 있다. 생각보다 소재가 진짜 괜찮거든요. 엄청 가벼워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는 아이패드랑 노트북 13인치까지 들어가요. 저는 좀 편하게 들 수 있는 요거 좀 선호하는 편이고, 요거 이번에 스웨이드도 나왔거든요. 근데 스웨이드 진짜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스웨이드가 겨울에만 들 수 있잖아요. 가을 겨울만. 내가 가을 겨울에만 들 건데 이거를 2, 30만 원을 태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구매를 해서 영상을 찍어버릴까. 합리적 소비를 해볼까 지금 살짝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가방 진짜 좋아서 이거는 몰랑이분들이 꼭 한번 서치해서 구매해봤으면 좋겠어요. 짜잔! 요 귀여운 친구 위글위글. 위글위글의 텀블러 백입니다. 요즘에 스탠리 텀블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텀블러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꼭 손에 잡아서 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손 하나를 잃거든요? 손을 하나밖에 못 쓰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요거는 우리 손PD님이 먹던 보리차? 커피인데 커피를 여기다가 넣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어때요? 귀엽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안에 그 보냉 필름이 같이 있어가지고 보냉 기능도 같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어깨에다가 매도 되고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귀여우면 합격이다. 혹시라도 몰랑이분들 텀블러나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들고 다닐 때가 있으면 귀여운 거에 넣고 다니면 좋다. 아니 이렇게 보냉 필름이 같이 있어요. 귀엽죠? 이것도 이 아이템. 나 자랑하고 다니고 싶은데 외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외출을 못해가지고 자랑을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아쉬워요. 자, 다음은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인데, 여러분 신상입니다. 핑크 톤업 쿠션이 출시를 했어요. 와, 헤라에서 드디어 톤업 쿠션을 내줬는데 제가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해가지고 써봤거든요. 진짜 잘 맞아요. 기존에 헤라 불크가 잘 맞으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헤라 불크의 제형이랑 마무리감은 거의 똑같은데 그냥 컬러만 핑크 톤업이에요. 핑크 톤업이라고 해가지고 바르자마자 그냥 진짜 핑크색이냐 그건 아니고 약간 뉴트럴한 베이지 톤으로 진짜 진짜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저는 이걸 가볍게 깔아주고 요즘에 피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컨실러로 콕콕콕 찍어주고 나가는데 오히려 좋아. 커버력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인 톤업도 뽀얗게 되고, 외출했을 때 톤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아가지고 진짜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합격. 직장인 분들이나 외출할 때 좀 귀찮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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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 엊그저께도 이것만 쓰고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VT 라이브 할 때도 이거 베이스로 깔아주고 여기다 컨실러로만 써줬는데 만족해가지고 진짜 최애템 중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짜잔, 이거는 토니모리의 스키톤 픽싱 커버 쿠션. 그러니까 각 잡고 영업해야 되겠어. 너무 좋거든요. 그 제가 근데 이걸 사실 지난번에 신상템 영상에서도 찍었었어요. 신상템인데 너무 좋다고. 근데 아무도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사는 거지? 너무 좋은데? 아, 그러니까 왜 잘 만들어도 홍보를 안 해? 자기네들이 LG야 뭐야? 홍보를 안 하는 게 마케팅이야 뭐야? 아니 너무나도 잘 만들었는데 마케팅을 안 해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이에요. 토니몰이라고 하면 저는 그 게리버터 이후로는 뭔가 잘 생각나는 게 딱히 없었기도 했었고, 토니몰이 하면 그냥 색조지 뭔가 베이스를 잘한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족하고 쓸만한 베이스가 등장을 했어요. 세미 매트라고 하는데 세미 매트 중에서는 굉장히 에어리한 쪽에 속하고 발랐을 때 거의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에 메쉬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메쉬망 하면 좀 유명한 게 힌스가 좀 유명한가? 힌스보다 조금 더 가벼워요. 힌스만큼의 커버력은 아닌데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밀착력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쌩얼처럼 나가고 싶을 때는 이것만 발라도 괜찮다. 그리고 얘가 제일 좋은 게 다크닝이 없어요. 제가 유럽 여행을 열흘 동안 갔다 왔는데 열흘 내내 이거 하나만 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정화장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지거나 지저분하다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해가지고 열흘 내내 써보고서는 진짜 제대로 알아버려가지고 누워버린 쿠션이다. 그냥 이걸로 들어와도 돼요. 너무너무너무 잘 맞아요. 헤라 불크나 힌스 쿠션 잘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써도 합격입니다. VT PDRN의 앰플 미스트예요. 자, VT의 완전 신제품이 등장을 했고요. VT 하면 이제 리들샷 다음으로는 이 PDRN 라인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약간 PDRN의 원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제가 다른 PDRN 제품도 많이 써봤는데 그냥 다시 돌아와서 약간 원조한테 정착해버리는 느낌이거든요. PDR 에센스를 너무나도 잘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 앰플 미스트까지 같이 써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일반적인 미스트는 뿌리면 뭔가 이렇게 금방 날아가고 휘발되는 느낌인데 얘는 피부에 진짜 쫀득하게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비행기를 한 10시간 타고 유럽으로 날아가는 내내 PDR의 앰플 미스트랑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이 두 개만 써줬거든요. 진짜 좋았어요. 살짝 뿌려보면 뿌린 쪽만 광이 나거든요. 뿌린 데만 광이 사르르르 살짝 돌아요. 괜찮죠? 끝! 근데 이거 영상 끝날 때까지 여기만 광이 돌 거예요.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소개했었던 건데 PDRN의 하이드로겔 마스크거든요. 이게 그 라이브 하면서 5분인가? 10분 안에 품절이 돼가지고 제 입구를 다시 넣어가지고 수량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 겔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PDRN의 앰플 한 통을 그대로 굳혔어요. 그래서 얼굴 다 붙여주면 되는 제품이고요. 일반적인 겔 마스크처럼 사용을 해주면 되고 한 3, 4시간 정도 붙여줘도 괜찮고 슬리핑 팩처럼 써도 괜찮아요. 비행기 안에서 써주니까 은은하게 쿨링감도 살짝 돌면서 쓰고 나면 피부에 그 광채감이 차르르 돌거든요. 영상 옆에 같이 띄워주세요. 그 영상을 보는데 코평수 넓어지면서 감동을 하면서 오늘 내 얼굴 살 때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을 겨울철에 조금 건조함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PDRN 겔 마스크도 괜찮다. 다음은 여러분. 뒤늦게 입덕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뒤늦게 선크림에 입덕할 줄은 몰랐다. 나도 몰라버렸다. 아드망의 센틸라시카 앰플 선크림의 뽀 센시티브거든요. 안에 EGF 성분이 들어간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이름을 잘못 지었어. 선크림이 아닌데. 그러니까 선 앰플, 선 에센스? 같은 느낌인데 왜 이걸 선크림으로 지었는지 저기 담당자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름 수정 한번 하고 들어갔을게요. 제가 이거를 입덕 하고 영업당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아드망을 라이브를 하면서 저희 레페리에 있는 팀장님이 엄청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드망 선크림 미쳤다고 얼굴에 그냥 들이부어도 10초 뒤에 스며들어서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영업을 당해서 써보기 시작하고 난 뒤로부터는 얘만 써요. 롤링 안 해도 돼. 그냥 흡수돼. 기존에 썼던 선크림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바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흡수돼요. 내가 써봤었던 선크림 중에서 제일 좋아. 진짜 만족해. 아니 이렇게 뒤늦게 내가 이 선크림에 입덕할 줄은 몰랐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담당자님한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담당자님이 저 되게 시크하게 아 단종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왜 잘 만들어 놓고 왜 단종시켜? 너네도 LG니? 너무 좋아요. 선 앰플 에센스에 가깝거든요. 이거를 그냥 쓱쓱쓱쓱 발라주고 5초, 10초가 지나면 얘가 다 흡수돼서 피부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화장하기 전에 쓰면 진짜 좋거든요. 얘들이 잘 만들어 놓고 영업을 안 해가지고 조금 짜증이 나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 단종되기 전에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짜증나. 이거는 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를 진짜 써봐야지 아는데. 하, 몰라요. 이제 써보고 진짜 안 맞으면 저한테 DM 보내세요. 제가 약간 보장해 드릴게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단종되기 전에 일단 쟁여놓읍시다. 꼭 써야 돼요. 알겠죠? 필수예요. 거기 끄덕끄덕. 옳지 옳지. 아니 단종되면 어떡해. 나 진짜 마음에 드는 거 발견했는데 그 토코보보다 훨씬 좋아요. 토코보보다 이렇게 덜 묽은 거는 처음이야. 그것보다 더 좋아. 그 푸릅니에. 너무 좋은데? 짜증나게? 왜 뭐 잘 만들어 놓고 단종시켜? 짜잔! 이것도 이번 달에 역시나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페이스핏이에요. 짜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물랑이분들이 언니 페이스핏 좋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샤워할 때 쓰기도 너무 좋고 외출하기도 너무 좋고 여행 다닐 때도 너무 좋고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 조직에도 너무 좋고 승모근부터 겨우 조직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얘는 휘뚜루마뚜루 너무나도 괜찮은 제품이다. 제가 기존에 이런 괄사들은 도자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세라믹 도자기. 세라믹 도자기 잘못 쓰면 그거 깨지기도 쉽고 약간 무겁고 그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면 덜그락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조금 거슬리기도 했었거든요. 나같이 약간 조심성 없는 친구들은 이런 실리콘이 짱이에요. 그리고 실리콘이라서 그런지 가볍고 소리도 안 나고 깨지지도 않고 얼굴 찌르기에도 유연해가지고 얼굴 쫙쫙쫙 붓기 빼줄 때 너무 좋거든요. 욕실에서 쓰기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강추. 너무 잘 쓰지 않아요? 전 진짜 잘 써요. 그 바디 제품들 발라주고 난 다음에 생각 없이 여기는 노폐물 빼주기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마다 써주거든요. 물랑이분들 이거 페이스핏은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괄사 있지만 하나 더 쟁일 만큼 괜찮은 제품이다.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짜잔! 나의 마지막 잇 아이템! 빈티지 디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고 포토토라는 브랜드라고 해요. 이거는 저 로켓 배송으로 구매를 했고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약간 다시 빈티지 카메라가 유행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갈 때 나도 빈티지 카메라 하나 갖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치를 해봤는데 보통은 필름 카메라가 많더라고요. 필름 카메라는 인화를 하는 작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린 또 뭐를 해요? SNS, 이놈의 인스타 중독. 그래서 인스타에 또 바로바로 사진을 올리고 싶잖아요. 인화하는 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좀 좋은 거 없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얘는 또 디지털 카메라예요. 안에 SD카드가 있어서 SD카드로 바로바로 옮길 수 있어서 그 점도 진짜 편리하고 영상부터 사진까지 화소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 괜찮아가지고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었고 혹시라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빈티지 카메라 하나씩은 또 가져가면 좋잖아요. 이거 하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블라이분들 이번 달 9월에는요 뭔가 꾸준히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제품들을 꼽아가지고 소개를 해봤는데요. 자, 저의 정착템이었는데 우리 물랑이분들의 정착템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송피디님의 정착템도 됐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쇼핑할 때 제 영상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좋은 아이템들로 고르고 골라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끝!